이게 목사님 50대 되심으로 또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창립연구상과 정병담 목사님 말씀 또 동원 광고 축도로 오늘 오후 창립 기념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년 동안 축복을 하셨고 2016년 1월 23일 이곳에서 창립예배를 섬겼습니다. 창립예배를 섬기고 2017년, 2018년 올해 만 2년이 접어들고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째 저희 아름다운 동행교회가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1부 예배와 달리 2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창립기념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한 1분 정도만 합심해서 오늘 창립기념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창립기념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들이 활짝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를 넘치게 하시고 장님 예배가 내 가운데 잘 섬겨지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로는 교리 우리 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하나님의 배우시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경사님 축복하셔서 늘 가게에 강가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주에 있어서 기쁨으로 날마다 성주십니다. 위시대 하나님 옆에 축복받는 주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밖에 인지한 사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승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